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2부는 산후 우울증으로 인한 망상에 빠져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을 선고하며 2년 동안의 보호관찰명령을 추가했습니다. A씨는 수개월 동안 시험관 시술을 시도해 2019년 12월 아이를 얻었지만 출산 후 스트레스로 심한 우울과 망상에 시달리다 아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아이가 생후 3주가 됐을 무렵 배가 고파 울다 지쳐 몸이 처지자 뇌 손상을 의심하며 아이가 평생 장애인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망상에 빠졌으며 지난해 2월부터 여러 차례 아이를 살해하려 시도하던 끝에 약 두 달 뒤 4개월 결국 재식해 숨지게 했습니다. 실제로 A씨는 출산 후 병원에서 심한 우울증으로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며 A씨는 과거에도 중증의 정신병력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자신의 보호를 받는 어린 자녀의 생명을 뺏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법익 침해의 결과가 너무나 참담하다면서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의 재판부도 1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직 정신질환이 완치가 되지 않은 피고인이 실질적인 치료를 진행하기 어려운 교정시설에서 반드시 징역형을 집행하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일정기간 보호관찰을 명령하고 보호관찰 기간 동안 정기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와 처방 약물을 제대로 복용하는지 확인해 재범을 낮을 필요가 있다며 보호관찰을 부과했습니다.